033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라텍입니다. 파라텍, 은는 동사는 제조업 및 전문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3년 6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12월 26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동사는 1973년 설립 이래 스프링클러 헤드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CPVC, 밸브 등 시장을 선도하는 소방제품을 생산해오고 있음. 1975년 국내 최초로 소방제품의 국가 검정을 획득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신축배관, 스프링클러, 밸브 제품의 R/FM 인증을 획득함. 기업 개요 대시 스프링클러 헤드, 소방용 주철 밸브, SP 조인트, 자동식소화기, CPVC 파이프 등 소방기구의 제조업과 소방설비 시공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소방설비 시공을 통해 전체 약 60%의 매출이 발생하며 소방설비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발주되는 바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형태로 수주함. 대시 레드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체인 레데코와 일본 소재의 소방용 제품 판매업체인 페스코 저펜시오, LTD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스프링클러 헤드류, 소방용 밸브류 등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소화설비 공사 수주도 확대되며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 대시 매출 급증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법인세 수익 감소 등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과 정부의 초/중/ 고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정책, 삼성전자 등과의 충분한 수주잔고 확보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2월 22일 기준 장마감 파라텍의 시가총액은 61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라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43위입니다. 파라텍의 상장 주식수는 7317만 5309주입니다. 파라텍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라텍의 퍼은 422.0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9.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2배, 136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70억 원, 40억 원, 마이너스 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96억 원, 84억 원, 6억 원입니다. 파라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7번지 15%이고 유보율은 749.5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6.73이며 전일 대비해서 27.78 더하기 1.1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02이며 전일 대비해서 9.32 더하기 1.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텍의 2022년 12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44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45원보다 1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5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텍의 종가는 844원이며 주가가 파라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라텍의 종가는 844원이며 주가가 파라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파라텍은 는 거래량 104,800여 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3,500 신도주, 삼성에서 19,300일 흔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6,926주, 키움증권에서 12,800의 순두주, CS증권에서 12,33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1,600세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6,13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4,620주, 대신에서 12,98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32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3만 2,500여라 홉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파라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